안녕하세요. 블록미디어의 강기현 기자입니다. 일주일 만에 다시 인사드리는 블록 앤 리뷰인데요.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? 저번 주에 림프에 대해 소개해드리면서요. 앞으로 걸으면 돈을 주는 디앱에 대해 소개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더 챌린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그럼 더 챌린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? 더 챌린지는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요. KB 국민카드와 파트너십을 맺어서요. KB카드의 포인트를 더 챌린지 앱에서도 적립하실 수 있습니다. 이 앱은 네 가지 테마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. 첫 번째, 자신만의 목표 설정, 자신만의 걷기 싸움입니다. 주 월별로 활동 트렌드를 보면서 직접 목표 걸음수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. 더 챌린지에는 각기 다른 걸음수를 세워야 클리어할 수 있는 챌린지들이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원하는 챌린지를 골라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. 다음 테마는 챌린저 친구들과의 걷기 마라톤입니다. 저번주에 소개해드린 림포에서도 친구를 추가하면 50 림포를 보상으로 주는 기능이 있었죠. 더 챌린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친구를 초대해 같이 더 챌린지를 게임처럼 경쟁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. 세 번째는 여러 스마트 기기를 한 자리에입니다. 림포는 스마트폰 말고 다른 기기에 연결을 쓰기는 어려웠는데요. 더 챌린지는 스마트폰 뿐만이 아니라 애플워치 같은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마지막은 열심히 걸으면 목표 달성의 꽃입니다. 더 챌린지에서 걷기 미션을 클리어하면 보상으로 딥토 캐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간단하게 더 챌린지의 특징들을 알아봤는데요. 그럼 본격적으로 앱을 살펴볼까요? 더 챌린지의 홈 화면입니다. 저는 회원가입을 하고 난 후라 이렇다는 점 이해해주세요. 여러분도 더 챌린지를 쓰시려면 먼저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. 회원가입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것, 핸드폰 번호를 쓰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간에 핸드폰으로 인증번호를 확인하고 나면 바로 손쉽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 화면상 활동 트렌드에는 1679 걸음을 걸었다고 나왔는데요. 저는 지금 5일 동안 2000보 이상을 걸어야 클리어할 수 있는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. 2000보 중에 지금 얼마까지 걸었는지를 이 활동 트렌드가 알려주고 있고요. 밑에 집토 캐시가 저는 지금 전혀 없는 상태인데요. 집토는 더 챌린지를 만든 개발사입니다. 챌린지를 클리어하고 나서 보상으로 캐시를 받을 수 있는데요. 저는 아직 클리어하지 않은 상태라 캐시가 없습니다. 그리고 지금 날씨랑 미세먼지 어떤지 알려주고 있고요.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챌린지와 파트너십을 맺은 KB 국민카드와 라이프 플래닛이 제휴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. 아래엔 제가 참가할 수 있는 챌린지들이 나와 있는데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챌린지는 리프처럼 그냥 한번 걸음수를 세웠다고 해서 미션 클리어가 되는 게 아니라요. 이렇게 며칠 동안 일정 걸음수 이상을 걸어야 미션을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. 맨 밑에는 제가 오늘 걸어야 하는 6000보 중 몇 보가 남아있는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. 챌린지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제가 참가하신 챌린지가 총 3개인데요. 각각 미션을 성공하면 보상으로 어떤 걸 주는지 알려주고 있죠. 저는 케이스가 좋아서 일단 이 챌린지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. 다음으로 랭킹 보시면 지금 제가 몇 위 있고 오늘 몇 보 걸었는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. 제가 챌린지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기록이 좀 낮은데요. 그리고 그 아래에는 현재 누가 제일 많이 걸었는지 1등부터 알려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최근 7일, 30일 전체 이런 순으로 전체 랭킹을 볼 수 있습니다. 그 옆에 지갑을 보시면요. 저는 집토 캐시를 받은 적이 없어서 0원입니다. 하지만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4,000원, 5,000원, 10,000원, 50,000원 단위로 충전 후 캐시값을 알 수 있는데요. 오케이 캐시백이나 신용카드를 결제하면 집토 캐시를 채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전환 눌러보시면요. 전환 역시 충전과 비슷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. 인슈어리움이나 현금 출금으로 한 차례 집토 캐시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. 저번에 소개해드린 림포 앱에도 맡길 수 있었는데요. 더 챌린지 앱에도 더 챌린지 몰이안을 맡길 수 있습니다. 규보 라이프 플래닛, 페퍼민트 같은 보험 상품을 살 수 있고요. 집토샵에서 이런 홍삼 같은 걸 살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블로그 앤 리뷰 더 챌린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또 어떤 앱을 볼까요?
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글 반영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양질의 디앱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